백은 팩감이 마지막 뭐 하나, 하나, 둘, 둘, 세개 정도인데요. 세 개, 넷, 네 개, 다섯 개. 다섯, 여섯, 흙은 일곱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한눈에도 네, 바로 보이네요. 다섯, 여섯, 뭐 일곱, 여덟. 팩감이 정말 많아요. 네, 적당히 비슷해야 버틸 텐데 너무 팩감 차이가 크니까요. 물러났습니다. 확실히 이번 시즌 권주리 선수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후반에 버티는 힘이 예전에는 좀 무리처럼 버틴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는 이 선수 버티는 힘이 정말 대단하죠. 네, 그것이 네,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. 팀의 황금 막내가 되겠다고 했는데요. 각오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하나, 마지막 반패를 잇는 데까지도 개가를 네. 해보면서 정말 신중하게 두네요. 뭐 마지막에도 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요. 혹시 하변에 뒷맛이 없나 그걸 또 많이 계산한 것 같고요. 네, 결과 보겠습니다. 백이 마지막 공배를 채웁니다. 권주리 선수가 5승 2패 하게 되면 주장인 김혜민 선수와 승률이 비슷합니다. 성적은 뭐 사실 제일 웬만한 좋기는 해요. 주장급이죠. 네. 차이는 한 13집 정도 날것 같은데요. 집이 많이 안 나네요. 차이가 생각보다는 더 납니다. 네. 덤을 제하고도 많이 남겼습니다. 권주리 선수가 승리합니다. 속기대국이 한참 전에 끝났었는데요. 오늘 장구대국 치른 선수들 그 전판들의 결과가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. 권주리 선수 입장에선 자기가 승부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. 네. 네, 오늘은 우유진 선수 그리고 허서연 선수의 승리가 컸죠. 또한 곰소소금의 승리입니다.